갔구나. 아니 그냥 그... 넘어가려 했는데 윤대현 교수님 또 시작하셨네요 강의를. 아 저 진짜 오늘 너무 토크 내용이 산만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오늘 제일 감동받은 거는, 야 정말 이인구 아나운서께서 오늘 처음 웃겼던 거 같아요. 축하합니다. 좀 잘하다 재밌었어요. 괜찮았어요? 네. 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아, 뭐 저는 노래 오늘 지금 계속 부르고 있으니까 네. 저도 한번 노래 한 곡 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다음 주 명절이잖아요. 네. 다음에 딱 이 노래를 불러주고 싶어요. 우리 장인 장모님한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대가 돌아서면 두 눈이 마주칠까.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뜨겁네 흘릴까봐 겁나. 처음 본 순간부터 내 모습이 내 가슴 울렁이게 만들었어. 여기까지는 Baby you're my baby. 이제 명절도 가잖아요. 추석 때 가면 사모님 때가 있어요. 생각하니까 진짜 바운스 바운스. 아니 옆에 가수 노유민 씨가 있는데 노유민 씨 요새 변호사가 이렇게 재밌고 노래를 잘 불러요. 저희 먹고 살겠어요 지금. 정말 걱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제이꾼 아빠가 이제 추석 이럴 때는 처가에 그러니까 외가에 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셔서 잘하세요? 참혹해요 너희도. 참혹해요. 아빠는 명절 때 내려가면 아이고 우리 장모님 최고라야 하면서 누워서 먹기만 하고 있어. 근데 중요해요. 장모님이 계속 제가 거기 있으면 방에 앉아있는데 계속 그걸 또 갖다 주시거든요. 그래요 우리 장모님 진짜 최고라야 최고라야 그러지. 아니야 사이가 최고라 거의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말만 하면은 자기 기분 얼마나 좋은데. 안 맞아? 제가 거기 있으면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는데 그 얼마나 신나게 하는 근데 건데. 근데 칭찬하시면서 계속 누워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이 안에 그걸 넘어주는 게 그 장모님은 굉장히 그게 고마운 거죠. 그렇죠. 네. 칭찬을 해도 안 좋은 경우였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모르면 칭찬을 많이 했어요. 뭐 장모님한테도 뭐 아 이게 맛있습니다. 소란자하고 따뜻하게 탁 이게 너무 음식이 맛있게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거 맛있다고 하면은 계속 밖에 나오고 계속 그걸 두드려 잡습니다. 닭도 두드려 잡고 사람 산성도 두드려 잡고 막 이렇게 합니다. 소머리도 두드려 잡고. 근데 그게 너무 칭찬하니까 맛있는 거는 좋은데 아 이게 또 때로는 또 적당하게 좀 해야 되겠다. 예. 엄영 선생님은 추석 때 예전에 어머니 살아계실 때 어떤 말씀 드리면 제일 좋아하셨어요? 이북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명절 때가 되면 이북에 남겨놓고온 딸, 또 그 부모님. 이산가족.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분위기가 좀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공연을 해야 돼. 분위기를 살리려면.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이북말 듣는 걸 그렇게 좋아하셔. 그래서 내가, 어머니 아버지가 그 이제 또 명절이 됐으니까 또 시부를 켜져가지고 그 우중충하게 있으면 그 오등복도 날아가니까 천명당하게 계시나요? 그리고 이 통일이 금방 된다고 하니까 아 통일이 되면 자식이 그 집사로 당사가지고 고향에서 잘 모실 텐데 뭐 걱정이 가시오. 근데 이제 오래 사는 게 문제지. 난승부해야 돼. 그럼 오래 살아야 돼. 오케이. 오래 안 살겠어. 어머니 이분말이라는 게 이렇게 하다 보면 어머니하고만 맞먹게 나와 많이. 오케이. 뭐, 오래 사시겠어? 안 사시겠어? 너 있네. 이래요. 근데 어머니가 그러면서 그걸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고향 생각하시고. 네. 근데 저는 우리 애들이 오면 아무 말 없이 왔다가 아무 말 없이 가는 게 제가 제일 바랍니다. 왜요? 왜냐면 무슨 얘기를 꺼내면 다 돈으로 줘야 되는데. 이 와가지고 느닷없이 추석 때 아유 저기 아버님 첫째 애가 거의 천재예요 천재. 근데 애들 이러고 등산 가봤더니 이런 벌레 무슨 이런 풀 이런 걸 보면 저건 무슨 풀 무슨 과 무슨 잎.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그 많은 거를 다 알아. 알아요. 아~ 그게 뭐냐면 생물도감, 이런 동물도감, 식물도감 그걸 사달라는 얘기야. 아~ 그게 각주 준비서 시리즈 나오지. 코바 양정판에. 어? 그리고 아유 아버님 추석 때 여는데요. 좀 쉬시면서 하세요. 여행을 가세요. 그러려면 항공권이나 콘도를 예약해다 주고서 가라고 이제. 아~ 그럼 내가 여행을 가면 못 따라서 얹혀가지고 와가지고 남는 거 있으면 다 뜯어가고 그게 무슨 날 나를 위해서.
아유 참, 뭐 자식으로서 마음이 아프네요. 네. 할아버지가 잘 버시니까. 그렇게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노현민 씨는 이제 뭐 이제 친가에 가셔야죠 명절에. 네, 그렇죠. 네. 어머니랑 이제 가까운 데 사는데 저는 가면은 일하기 바빠요. 네. 이래요 진짜? 네. 아니,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자마자 이제 아이를 계속 가지고 가지고 일을 못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와이프 대신 예.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게 너무 당연시가 돼가지고 가자마자 앉아서 전 붙여라. 네. 이제 전 다 붙이면은 이제 저보고 이제 송편 빚어라. 그러니까 제 그 저희 삼형제 중 제가 둘째인데 다 며느리가 다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저만 시키는 거예요. 잘하시나 보네요. 전도 많이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인이 돼가지고 뭐 스스스 설거지까지 이제 시키시는데 이제 아 이거를 내가 이제 명절 때 도망을 다녀야 되나. 명절 제목은. 네. 조금 민망해서 예. 근데 가면 음식부터 만들어줘야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예. 동그란 땡이라고 있습니다. 저 완전 같은 거. 이거를 몇 개 만들다 보니 재밌더라고요. 하루에 막 천 개씩을 만들어 재혼자. 니는 동그란 땡만 해라. 저희는 앉아 동그란 땡만.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안 좋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잘하지도 말고 못하지도 말라고. 어딘가를 해야 되는데 너무 잘 만드니까 게임 시키는 거야 이게. 아니 근데 남편도 이렇게 잘하면 한혜원 씨 아내들은 정말 편하겠어요. 완자정도 잘 붙이고. 사실 어머님하고 저하고 이제 저는 외며느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도 이제 연세가 이제 올해 고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힘이 드신다고. 그 어머니께서 이제 저한테 가장 듣고 싶은 얘기가 어머니 이제 이번 추석엔 음식하지 말고 여행 가요. 이게 가장 듣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추석이고 또 추석에 또 제사 안 지내신 분들은 또 여행 가신 분들도 많다 보니 너무 촉박해서 어떻게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설에는 어떻게 잘 준비해 볼게요. 아니 그러시면 안 되고 설에 가시려면 지금 예약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요즘은 네. 사람들이 6개월 전 이렇게 예약을 한대요. 저도 몰랐어요.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노래를 남기셨습니다. 지난 명절에 일하다가 지쳤어요 추석 일하다가 지쳤어요 추석 이제는 여행이 가고 싶어요. 저에게 지금 정말 이 노래 남기셨어요. 네, 어머니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 듣고 올까요? 네, 방송 네. 시작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이번 주에 네. 듣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가 첫 번째 네. 보겠습니다. 자, 부자들 모자들 아버지께 먼저 자, 저 독립할게요. 하연씨 때 기억이네요. 이런 네. 얘기 듣고 싶으세요? 아 진짜 듣고 싶은 죽겠어요. 사실 이놈한테 들어가는 거는 학비 들어가지, 기숙사비 들어가지, 생활비 들어가지, 그리고 또 식당하고 있으니까 자기 월급도 받고 있잖아요. 며칠 전에 제가 그거 광주에 내려갔는데 어디에다가 카드 놔뒀어요. 그러니까 카드 그 다시 찾아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가지고 다니는 거라고요. 그럼 왜 그런지 내 카드를 쉽게 찾더라고요, 이놈이. 근데 갖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내려갔어요. 이제 네가 돈 다 벌고 있으니까 내 카드 좀 돌려주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자기가 알아서 카드 줄게 아빠 다른 카드 갑자기 다른 카드 달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카드 자기가 필요할 때 딱 줬는데 나중에 우리 집사람이 막 뭐라고 하는 거라고 당신이 카드 줘서 내 카드 가지고 다녀. 그러면 진사람 카드도 가지고 다니고 있고 내 카드 가지고 있는 언제 독립할 거야 너? 아니 제가 원래 독립 선언을 했었어요 아빠한테. 제가 이제 서울에서 독립하겠습니다 했는데 뭐 서울에서 왜 서울에서? 그러니까 네가 뭘 독립이고 맨날 놀고 다니면서 이러면서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카드도 제가 정말 쓸 때마다 아빠한테 얘기하고 쓰거든요. 많이 쓰지도 않아요. 근데 항상 쓸 때마다 바로 전화 오더라고요. 1초에 바로 전화 오거든. 니 어디고 뭐 하는데 지금? 니 지금 뭐 했는데? 이러면서 카드를 다 내역 조사하더라고요. 검사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요새 잘 해주라고 그렇게 카드 쓰기 전에 전화하더라고요. 저는 아빠 네 5만원만 쓸게 지금 쓸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통화하고 있으면서 갑자기 디디디 문자 와요. 근데 5만원도 아니고 10만원 적은 소문이더라고요. 근데 막상
그 독립을 하면 굉장히 서운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아들이 저기 중국에 가 있는데 떨어져 있으니까 막 너무 그때가 좋았던 것 같고 그래도 챙겨서 먹이고 챙겨줄 때가 좋지. 떨어지면은 밥은 잘 먹는 오히려 더 걱정이 되지 않아요? 여기 독립시킨 어머니께 말씀드려볼게요. 네, 독립 좋죠. 그리고 편하지. 집에 엄마 아빠가 다 편할 거예요. 왜냐면 이거 나이가 뭐 이와 같이 다 35 돼갖고 장가도 안고 집에서 개기고 있어봐. 아주 환장해. 내 남편도 없는 데다가 맨날 봄다 음식 해줘야지, 밥 해줘야지, 설거지 해야지, 챙겨줘야지. 아니야 미쳤어요 이 나이에. 나 지겨워. 근데 얘가 요즘 오피스 생활을 해서 오피스텔에 거의 있다시피 해서 가끔 가다 들어오니까 뭘 해줄까? 맛있는 거 좋아하는 거 뭔데? 이거 해줘야지, 저거 해줘야지. 이런 거 맛있는 걸 막 해주게 돼. 근데 집에 계속 붙어있으면 정말 그거 껌딱지도 아니고 미친게 아니야. 어? 독립해서 아들도 더 좋죠? 예, 근데 이제 확실히 힘든 건 있죠. 네. 밖에 거의 사 먹게 되니까. 근데 같이 살 때가 좋은 줄 알아. 네. 근데 우리 나도 어릴 때 독립을 많이 해봤는데요. 네. 독립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정말 독립하고 힘들고 생활을 불규칙하고 맞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 생활이 좀 이렇게 정착이 되고 맞습니다. 안정이 될 때 그때 독립을 하더라도 이해가 되지. 얘네들 때는 둘이 때는 독립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엄마 아빠 잔소리하지. 집안들 잠 못 자지. 먹는 걸 잔소리하지. 돈 쓰는 돈도 저희가 똑같다. 돈 쓰는 건 완전 돈 쓰는 기계다 기계. 얘가 전화를 하면 새벽에 갑자기 잠이 안 와서 전화해보면 마시고 있어요. 이거 절대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나하고 맨날 싸우는데 네가 결혼을 하면은 돈도 모여지고 쌓여지고 생활 습관도 정리정돈이 되니까 해라. 다시 돌아오는 얘기로 다시 돌아오는 거야. 독립 얘기지. 아니 독립 얘기 이렇게 그랬다니까. 이래서 독립도 좋지만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 밑에서 그저 나가서 놀고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선생님 저희 남편도 저를 39에 만났어요. 네, 그래서 아직 결혼 전에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하자는 아니 여기서 엄청나게 조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독립도 시켜주시고 회사도 시켜주시고. 한국 사람은 반만년을 외세에 시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 저항정신, 독립정신이 강해요. 우리 한국인은 전부 독립군의 자손이야.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자식들이 빨리 독립하려고 하는 그 성향은 뭐냐면 부모가 되면요. 부모가 되면 IQ가 두 자리로 떨어집니다. 네,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근거예요? 판단이 그려진다. 그렇게 됩니다. 왜?